네, 반갑습니다. 이제 천수경,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요. 천룡종성 동자호, 백천삼매 돈훈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까지 있고요. 이 개송들은 이제 대비주의 이제 공덕들을 이제 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룡 중성 동자호 하면 천룡 팔부 신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천룡 팔부 신중님들과 무수히 많은 화엄 성중님들을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성중들, 천룡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래서 팔부 신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신중님들이 성중들이 자비로서 옹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분별 망상을 하고 살다가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 망상을 하며 살다가 이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분별 망상을 딱 멈추고 대비주에 딱 집중을 해서 대비주를 독송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분별 망상이 막 평소에 우리들의 상태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이 보면 보는 거에 끌려가가지고 괴롭단 말이에요. 딱 보자마자 좋은지 싫은지를 나눠놓고 좋은 거는 집착하지 못해 괴롭고 싫은 거는 밀쳐내지 못해 괴롭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서 보이는 대상을 따라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상이 좋으면 집착하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대상이 싫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주인공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자리 어떤 일이 생겨나기 이전 자리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근데 그 자리를 뭐랄까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왜 경험해보지 못했느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경험은 하고 있는데 항상 생각이 떨어지니까 생각을 쫓아가니까 항상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보자마자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 내 식대로 해석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은지 나쁜지 따지고 그 좋은 거는 더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싫은 거는 밀쳐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괴롭고 돈 많고 적은 거 가지고 괴롭고 뭐 가만히 있다가도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만 일어나도 그 때문에 괴롭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생각을 쫓아가면서 즉 대상을 보자마자 해석하고 생각을 쫓아가서 떨어지고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하고 생각을 해석해서 그 소리에 가서 떨어지고 맛보자마자 감촉을 느끼자마자 생각하자마자 항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세계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을 자기 식대로 왜곡하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닌데 이 세상에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지금 이해가 되실래나 싶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들을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괴롭히는 여건도 많고 사건들도 많고 또 세상에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천룡중성 동자호 이러면 천룡팔부 신중님들, 화엄 성중님들이 나를 옹호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말에 떨어져서 여러분 천룡팔부 봤습니까? 본 적 있나요? 없는데 이 말을 믿으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하늘, 용, 팔부 신중들이 나를 옹호해 주나 보다. 또 신중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신중님이 있다라는 말에 떨어져서 신중님이 나를 옹호해 주겠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천년팔부 무수히 많은 신중들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화엄 성중이 뭔가를 또 생각합니다. 진짜 있냐 없냐를 생각하고 불보살님 몇 명이나 되죠? 부처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뭐 수백 수천 수만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의 생각의 세계에서는요 부처님도 무수히 많이 나뉘어지고 보살님도 무수히 많고 부처님이 높아요? 보살님이 높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높고 낮은 것을 무수히 많이 단계로 나뉘어놓고 거기다가 신중님들도 나눠놓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이 부처님이랑 보살님이랑 신중님들만 있어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상품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있는 모든 중생들은 그럼 거기 있는 중생들은 도대체 누구지? 근데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만 무수히 많은 상품상생에서부터 하품하생까지 중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동방에는 동방에만 또 무수히 많은 동방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불세계를 열고 계시고 서방에도 무수히 많은 정토 서방 정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방에도 무수히 많은 정토가 있어요. 북방에 남방에 중방에 상방 하방에 무수히 많은 정토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이제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또 그런 데 가는데 또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도 보면은 파란 지옥, 팔열 지옥,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추운 지옥들이 여덟 가지가 있고 엄청나게 또 뜨거운 또 지옥들이 있고 그거랑 별개로 또 무슨 뭐 무간 지옥, 그 지옥 오브 더 지옥이죠. 아주 그 틈틈이 쉬는 시간이 없는 간격이 없이 끊임없이 괴로운 지옥, 뭐 말을 욕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발설 지옥이라 해서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칼로 막 끌어내는 이런 지옥을 간다. 몸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저 산 위에서 칼산 지옥에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온 칼밖에 없는 칼이 나무처럼 막 있는 데서 몸이 착 해가지고 칼이 그냥 팍 찔려서 죽는다. 뭐 지옥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지옥들이 있습니다. 천상세계도 무지 많고요. 육도 윤회. 육도가 또 무수히 많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 이 얘기를 여러분 아주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절에 와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절에서는 일단 방편에서는 이렇게 펼쳐놓는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지옥이 있다. 지옥은 이런 데니까 착하게 살아라. 천상이 있다. 천상은 이런 데니까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부처님이 있으니까 이 부처님을 믿어라. 아, 보살님이 더 좋다. 뭐 부처님 중에는 어떤 부처님이 더 좋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 전부 다 방편입니다. 뭐만 진실이냐? 여러분 아함경 니까야 또는 뭐 금강경 반야경 뭐 화엄경 뭐 무수히 많은 경전들 뭐 혹은 논서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 뭐 오시 이래가지고 법화 열반시에서 법화경을 예를 들면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위에 놓으면서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오시교판을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전을 이렇게 판별하는 이걸 교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오시교판인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법화경입니다. 근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법화경이 가장 윗전에 있는 거예요. 그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경전들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 수행이 좋아, 저 수행이 좋아, 이 부처님이 최고야, 저 부처님이 최고야, 이 수행법이 최고야, 저 수행법이 최고야 막 펼쳐놓기 시작했다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회삼귀일. 삼이라는 거는 성문영각 보살을 얘기하는데 꼭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 이걸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비유 들잖아요. 불난 집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서 아버지가 애들한테 불나고 있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해도 애들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신나게 노느라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줄게. 첫째 너는 사슴이 끄는 장난감, 쉽게 말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장난감 사줄게. 둘째는 야 원격 자동차 네 좋아하는 거 사줄게. 셋째는 야 요즘에 저 뭡니까 하늘로 막 뜨는 건 뭐죠? 드론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가 끄는 술에, 말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불난 집에서 나오고 나니까 걔네들한테 그거를 주지 않죠. 뭐를 주냐면 하나의 대배국어라 해서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 대배국어라는 하나의 장난감만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죠. 왜? 여태까지 내가 난 이 장난감, 저 장난감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최고의 장난감이 대배국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줘서 모두를 회통시켜버린다. 옛날 삼국시대가 통일신라로 통일을 하면서 정신적인 사상으로 딱 채택한 게 뭐냐면 이 법화경의 회삼기일 사상입니다. 이 삼국시대는 통일신라는 이제 불연국토 사상이라고 해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국토다. 그래서 이 불연국토,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국토, 하나의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국이 나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부처, 회삼귀일했던 것처럼 하나의 일불승, 하나의 부처로 딱 회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사상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게 우리나라인데요. 이처럼 회삼귀일 사상, 일불승 사상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점에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수없이 많은 경전들에서는 다 찢어놨어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 수행법 저 수행법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기에 따라 다 이 근기 저 근기 모든 사람들에게 되는 수많은 방법론들을 풀어놨다면 법화경에서 하나로 딱 회통시켜버립니다. 여태까지 불교 경전에서 나온 모든 가르침들은 전부 다 그게 진실이 아니고 다 방편이었다. 무슨 방편이었냐? 하나의 대배국어라는 하나의 부처로 가기 위해서 중생들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하나의 부처가 진실입니다. 부처만 깨달으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애가 대학 가야 돼서 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지금 아파서 힘든데 지금 무슨 부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보살님은 기도 열심히 해서 일단 남편 건강부터 해야죠.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대학부터 보내야죠. 대학 보내는 방법 심리적으로 막 트라우마가 있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런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필요한 장난감을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마다 방편을 하나씩 준 겁니다. 그게 불교 경전이 84,000경인 이유예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방편 시설, 가설이라고 해서 방편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소가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라는 장난감은 그냥 불에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즉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준다고 뻥친 거예요. 거짓말로. 즉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했던 불교에서 공부했던 무수히 많은 방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방편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는 소가 끄는 수레가 더 좋아요. 대배국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안 가질래요. 이러는 사람은 대배국어를 줘도 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 되는 건 싫습니다. 나는 돈이 더 좋다. 나는 뭐 이 세속적인 뭐 욕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굳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근기에 따라 방편을 시설했으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방편들은 결국엔 깨뜨려야 됩니다. 방편을 깨고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주법계가 이렇게 막 5만 가지로 펼쳐져 있잖아요. 삼라만상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도 엄청 많죠. 건물도 많죠. 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 막 존재만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 짐승, 뭐 건축,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요. 부처님도 무수히 많고 보살님도 무수히 많고 중생들의 괴로움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괴로움의 종류에 따른 부처님, 괴로움의 종류에 따른 수행법 그걸 다 방편으로 만들어내니까 부처님도 많아졌고 보살님도 많아졌던 겁니다. 수행법도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대배국어라고 하는 일불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 일진법계. 일진법계가 무슨 말이냐면 일불승과 같은 얘기인데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삼라만상 무수히만 나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의 세계에서는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데 이 법의 세계, 진실의 세계는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다. 둘이 아닌 하나다. 즉 뭐와 같으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밤 힌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꿈으로서. 어젯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 무수히 많은 동네, 무수히 많은 사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꿈을 깨고 보면 그 많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의식이었을 뿐이죠. 내가 내 의식에서 펼쳐진 꿈이었을 뿐이잖아요. 그 모든 꿈의 세계가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현실 세계가 바로 그와 같다. 이 현실 세계는 하나의 진실에서 드러나 있는 그냥 삼라만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비율을 드는 것이죠. 하나의 바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는. 여러분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바람도 부처고, 선풍기도 부처고, 컵도 부처고, 이 온누리에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인데 그 위에 다양한 인연 따라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몸을 나라고 끝끝내 집착하고 있잖아요. 몸을 나라고, 생각을 나라고 끝끝내 집착하고 있을 뿐 그런 집착이 있는 사람에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세상이 다 삼라만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세계, 진실 하나의 일진법계에서는 그 무수히 많은 세계가 하나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2500년 동안 방편들, 방편이 막 개발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그 방편들만 이제 원래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방편이 막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방편이 진짜인 걸로 오해를 해서 본질을 얘기해줘도 관심이 없고 싫어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욕합니다. 욕하면서 방편을 얘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죠. 사실 이 하나의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기 어디 전국을 다녀보면요. 아주 시골 마을에 이 시골 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있지 싶은 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약간 느낌이 묘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거기 보면 무슨 구슬 잘하는 스님이 계신다. 아니 뭐 무슨 저 천도제를 잘하는 스님이 있다. 내지는 또 무슨 기도. 어떤 이상한 뭐 종단도 듣도 보도 못 하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 천도제가 뭐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2년, 3년치가 밀려있다가 뭐 이런 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거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외도거든요, 외도. 누가 봐도 외도입니다. 아주 기복적인, 아주 낮은 수준의 외도. 내지는 아주 사기꾼. 뭐냐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아는 척하고 점을 보는 척하고 미래를 알아차리는 척하고 당신 내 말만 들으면 다 된다. 너가 뭘 원하든 난 해줄 수 있다.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종교 장사가 잘 돼요. 잘 되죠, 당연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누가 봐도 외도고 불교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외도의 절인데 거기 큰 법회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수십, 수백 대가 와가지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여기는 알만한 사람은 누가 봐도 외도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걸 보고 야, 이 중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불법을 말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PD수석 같은 데 보면 얼마 전에도 나왔죠? 모 대형 종교단체, 어마어마한 대형 종교단체가 사기를 치고 신도들을 향해서 막 돈을 막 갖다가
신도들을 그지로 만들어가면서 돈을 갖다가 막 끌어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고 막 그 종교 성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서울 한가운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봐도 가르치는 내용만 봐도 수준이 딱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열광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중생들의 망상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진짜로. 자기가 딱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이 집안에 우환이 따르면서 구슬하라고 시켜서 돈을 해먹는 사람도 봤고요. 심지어는 그냥 우환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아주 사람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아주 저급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 남편에게 우환이 있다.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꼬드기는 사람조차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딱 바른 법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거의 100이면 100 다 당해요. 당한다니까요. 나는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안 당합니다.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도 당하고 당연히 당하죠. 외도들, 삿된 외도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당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근자의 한 10년 이내로만 봐도 뭐 땡땡 뭐 무슨 뭐 선원이니 뭐 땡땡 명산단체니 뭐 이런 이상한 단체들에서 그렇게 많은 그 정말 사회 높은 자리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참 그 외도들이 극성한달까? 뭐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의 진실. 여기서 천룡, 팔부, 성중이 있다. 그게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있다라고 해서 그걸 막 쫓아가면 그건 다 생각이 만드는 망상이에요. 생각이 만드는 망상입니다. 하나의 진실만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삼라만상 모든 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일 뿐이다. 즉 천룡팔부 성중들이 자비로움으로써 옹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고 하나의 진실이고 하나의 참나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참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이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감정이, 느낌이, 생각이 아니고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전체로서의 하나임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제가 히말라야도 가고 미국도 가보고 인도도 가고 곳곳을 다니잖아요. 근데 늘 좀 마음속에 어딜 가든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든든함 같은 것. 저 히말라야 갈 때도 다들 무슨 포토 가이드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히말라야 처음 가는데 길도 모르는데도 그냥 혼자서 갔어. 뭐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신 있어 그냥 간 건데 공부도 하고 갔었고 미국에서도 그냥 아무데나 아무 진짜 돈도 하나 없고 한겨울 추운데 그냥 아무 곳이나 저 어딜 다녀도 저는 혼자서 그냥 아무데나 막 다녀요 그냥.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이 든든함 나는 내가 아니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 개체가 내가 아니다. 온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진실이고 하나의 부처인데 내가 일상천지 어딜 가든 부처와 함께 있고 부처와 함께 먹고 자고 부처가 아닌 것이 없는데 제가 인도에 가서 정말 길을 못 찾아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인도 현지인이 너무나도 정말 자기 일처럼 막 1시간, 2시간을 도와주고 휙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인도 같은 아무도 모르는 땅덩이에 혼자 있는데 저렇게까지 자기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도 쓰고 있는데 히말라야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이상한 막
브레이크 걸린 것 같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저 길을 찾게 해줬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뚝 떨어진 아무 버스나 타고 아무 데나 가자 하고 그냥 갔다가 뚝 떨어진 곳에서 한겨울에 추운데 길도 못 찾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 길가에 어디 저 공중전화 박스에 한국 절 전화번호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 절에 전화해서 그 스님한테 요청을 해서 찾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천령팔부 성중들이 자비로서 응원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부처님을 팔부 신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집 사람도 부처님이고요. 강아지도 부처님이고 모든 것이 이 온 우주법계 전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중, 성스러운 물이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중, 성중, 화엄, 성중이라는 말이 화엄, 화엄의 진실한 이 가르침, 이 화엄이라는 것 자체가 꽃밭, 무수히 많은 꽃밭에 있는 이것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온 모든 존재, 모든 삼라만상 전부 다가 부처님의 한 송이 꽃이다. 세계 일화, 세계가 바로 한 송이 꽃이다. 내가 바로 그 한 송이 꽃이고 내가 바로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몸뚱아리에 갇혀있는 개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나는 혼자서 저 아프리카에 뚝 떨어져도 그 아프리카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가 천령팔부 신중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이 우주 전체에는 하나의 부처가 인연 따라 다양한 인연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개체적인 어떤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게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남들을 돕지도 못하고, 그런데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모두가 나구나 라고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남들을 돕는 것을 통해 나를 도울 수 있고요. 내가 근심 걱정이 되더라도 모든 걸 부처님께 탁 맡겨버릴 수 있어요. 우주 전체에 맡기는 것이죠. 삶에 맡기는 겁니다. 우주 법계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부처라면, 삶이 그대로 부처라면 이 삶에 우주 법계에 맡기지 않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두렵고 걱정, 근심, 거리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내가 부처라서 사실은 진실이, 법의 진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신과 함께 영화를 봐도 그것도 방편으로만 만들어 놓은 영화라 가짜입니다. 신과 함께 영화를 봐도 저 위에서 심판을 해서 나쁜 짓 한 사람은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타깃을 삼아서 너가 나쁜 짓 했지 그래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밖에 없느냐? 하나의 부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없고 저승사자가 없고 우리를 죽이고자 사명을 띠고 태어난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무슨 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서 악마가 나를 괴롭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내 생각 속에서 선악이 나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선악이 나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나뉘고 좋은 거는 천사라고 이름 붙이고 싫은 건 악마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왔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외시, 두려움을 없는 것을 보시하는 자가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근데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죽더라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진실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이라는 사실이 안 믿겨지죠,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아니라 제가 견문각지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다. 듣는 것이 바로 부처다. 뭐 이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제가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편은 말을 하면 전부 다 허물이 생겨버립니다. 말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전부 다 허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듣되 이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죠. 이렇게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이 소리는 누구나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은 애써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립니다. 그냥 듣고 있어요. 이거를 애써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아기 때는 못했는데 이거를 보는 능력이 아기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나요? 아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근데 지금은 이걸 보고 아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 하고 분별하는 생각은 지금은 있는데 아기 때는 없었죠. 그죠? 그렇게 이걸 보고 죽비구나, 죽비를 흔드는구나, 스님이 죽비를 흔들었구나 이런 생각,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지 않고 이걸 죽비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는 꼬리표 붙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듣자마자 아, 이 소리와 죽비 소리야, 저 소리가 좋아, 나빠 이렇게 해야만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해석, 개념을 붙이기 이전에 해석해서 그걸 알기 이전에 이름을 빼고 명상, 명 이름을 명이라고 상은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름과 모양을 빼고 그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짜리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짜리 제1의제 부처님의 세계를 제1의제라 그래요. 세속제 제1의제로 나눠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세속제라고 그러고 제1의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즉 이 소리를 죽비라는 개념을 붙이지 않고도 들을 수 있고 이 선풍기 소리를 그냥 들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린다는 느낌을 그냥 저절로 알고 있어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밥 먹은 것도 소화시키고 저절로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숨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숨은 저절로 쉬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하는 걸까요? 이걸 내가 하는 거면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지 마! 이러면 명령 내리면 얘는 소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면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켜버려요. 숨은 저 혼자 저절로 이렇게 쉬어지고 있습니다. 볼 때 보고서 해석하는 그 봄이 아니고 보고 해석하는 그 봄이 아니고 해석하기 이전에 해석 이전에 순수한 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해석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봄이 먼저 있어요. 먼저 제1의제로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장엄한 일출을 산으로 올라가서 일출을 딱 보자마자 생각이 딱 멈추면서 와 하면서 생각은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보는 순간이 잠깐 있어요. 그냥 그 순간 잠깐 생각을 멎은 상태에서 그걸 보다가 잠시 있다가 바로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것처럼 그 순간 딱 그 순간을 그냥 압도되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이 딱 멎이는 것처럼 그 멎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도 이걸 해석해서 보기 이전에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보는 작용? 그런 것들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는 뭐랄까 이게 보는 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 보는 놈과 듣는 놈과 냄새 맡는 놈과 느끼는 놈, 감촉을 느끼는 놈, 생각하는 놈, 그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그 놈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걸 지금 들었어요, 분명히. 이걸 지금 분명히 봤습니다. 몸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어떤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제 비빔밥을 드실 건데, 비빔밥을 생각해보면 비빔밥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어디서 그려졌죠? 그 비빔밥 이미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비빔밥 이미지가 그려지긴 했죠. 눈앞에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희미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죠? 2년 따라 제가 그려보라는 이 말을 한 2년 따라 그 이미지가 생겨났다가 지금은 또 사라졌습니다. 생사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갔죠? 그 비빔밥 이미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비빔밥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죠? 그 이미지가 돌아간 자리도 있었고 이 소리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 그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보는 자리 그 생각을 떠올리는 자리 이 소리를 듣는 자리 눈으로 보는 자리 그게 사실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의 성품 자리 이거 몸이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고 근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활활발발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무아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몸은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길을 걷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고 눈이 있으니까 보고 다 하죠. 생생하게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볼 때나 컵을 볼 때나 똑같이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을 보자마자 첫 번째 자리에서 볼 때는 그냥 볼 뿐입니다. 컵을 볼 뿐, 내 몸을 볼 뿐. 근데 곧바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건 나야, 내 몸이야, 이건 바깥에 있는 컵이야, 이렇게 이건 벌써 생각이에요. 생각 이전에는 몸을 보는 것과 컵을 보는 것이 다르지 않죠? 즉, 이 본성 자리에서는 이 몸과 이 세상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보살님 거와 보살님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의 하나의, 근데 이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이미지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부르죠. 허공과도 같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 이 배경. 그러나 들을 때 막 듣자마자 이 들음으로써 어떤 내가 듣고 있다라는 어떤 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원적인 있음, 어떤 존재감 같은 거.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소리를 듣고 있음으로써 뭔가가 있다라는 존재감 같은 어떤 근원의 존재감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볼 때 보이니까 본다라는 어떤 보고 있음, 보고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 같은 거. 근데 그 존재감 그것은 볼 때나 들을 때나 같은 존재감이란 말이죠. 즉 법상 스님이 존재는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맛보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하든 이 근원적인 있음의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존재감? 제가 지금 방편으로 얘기하니까 뭐 보는 놈이니, 무슨 존재감이니, 무슨 있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말에 끌려가서 그걸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근데 분명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볼 때 바로바로 보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즉 부처가 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처를 첫 번째 자리에 부처를 보지 않고 항상 생각을 쫓아가고 생각으로 해석하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해석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삼라만상 그 어떤 것도 나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고 부처가 여러분이고 팔부심중이 바로 부처고 팔부심정이 바로 나 자신이고 지옥이 바로 여기고 극락이 바로 여기고 바로 목전에 눈앞에 바로 이 자리 단초에 있는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 자체 이것이 그대로 진리이고 이것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마른 똥막대기가 그대로 부처이고 마삼근이 그대로 부처이고 무슨 말을 하든 차를 한 잔 하라고 하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똥냄새를 맡다가 깨달았다 그래요? 똥냄새를 맡고 있는 그놈을 확인한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인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개념을 따라가지 말라래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는 건 네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에서 진리를 확인을 못합니다. 근데 그냥 개념, 해석 따라가지 말고 소리 파장 그 자체를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듣기만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에서 아,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어떤 있음을 확인하잖아요. 확인되고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지금 들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혹은 이해가 되더라도 그냥 모를 뿐 하고 모르겠다. 나는 정확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대충 감은 잡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모르겠다 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지만 말로 한 게 다 아니라고 했죠. 말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표현들이에요. 머리로서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걸 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나는 저기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어 하고 딱 덮어놓으니까 왜냐면 큰 스님들처럼 그냥 법상에 올라와서 들어보이고 오늘 법문 끝났다 이러고 내려가 버리면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저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말로 방편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보세요 천룡팔부 성중들이 자비로서 왜 옹호를 하겠어요? 천룡팔부 성중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천룡팔부 성중이니까 내가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하나 둘로 나뉘면 거기 좋고 나쁜 게 있고 적과 아군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듯이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데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참나인데 참나가 참나를 죽이겠습니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사랑하는 것을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동체 대비심. 그러니까 천룡팔부 신중들이 자비로 성호해요. 뭐가? 바람이, 구름이, 하늘이, 바다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모든 존재가 다 천룡팔부 신중이라서 나를 자비로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건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만 나를 중생이라고 자꾸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백천산매 도는수, 백천가지 산매가 단박에 닦일 수밖에 없다.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백천산매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백천산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매를 쫓아가지 않고 바로 생각을 쫓아가니까 산매가 깨질 뿐이지. 그래서 산매는 따로 닦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래 산매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즉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법을 수지하려고 하는 이 법을 수지하는 그런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된다. 광명이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의 깃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법을 확인하겠다라고 발심하고 그래서 뭐 대비주 독성을 하든 법문을 듣든 참선을 하든 어떤 공부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법을 진실을 확인하겠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겠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냈을 때 발심을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됩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법을 수지한다는 마음을 냈을 때 이 몸이 광명, 지혜의 깃발이 된다. 그리고 수지심시 신통장 이 법을 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신통자재한 창고가 된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신통자재한 법의 창고다. 여러분 마음에서 온 우주 전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중생심을 따라가서 번뇌 망상을 쫓아가겠다고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괴로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곳간이 되지만
내가 이 법을 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발심을 하면 수지심시 광 신통장이 된다. 신통자재한, 왜 신통이라고 했느냐? 신령스럽게 온 우주 전체와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게 하나로 확 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곳간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온 우주 전체가 내 안에 있었구나. 모든 법의 창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은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불법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경전,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뭐 천수경, 뭐 금강경, 반야신경 전부 다 하나의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 다르게 설명할 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들을 이렇게 넘겨보면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경전이 갑자기 확 소화가 돼버려요.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아, 이 얘기구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이제 천수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편을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